어? 선생님 추우셨구나. 뭐예요? 물 줘야 되나? 뭐 성공한 사람의 차 아닌가요? 훨씬 좋은 차들이 많아서 그때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한 1억 2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이. 뭐 성공한 사람의 차 아닌가요, 이거? 아예 훨씬 좋은 차들이 많아서 부끄럽네요. 네, 타도 되나요? 아, 네, 차 타시죠.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주업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온라인 판매,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을 단절하는 캡틴나나라는 유튜브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캡틴나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초면에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굉장히 미인이세요. 아, 들으시는 분들 또 오해하세요. 이게 화면 속에 있는 거니까. 오늘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무실 들려가지고 가지고 갈 게 있어서 창고에서 좀 물류살 게 있어요. 네. 좀 나가야 될 게 있어서 다른 분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얼른 가서 그걸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입니다. 아, 이 뜻이 뭔가요? 저희 애기 영어 이름이 아리아예요. 아, 그래요? 영어 이름이요? 네. 영어 이름이 왜? 아, 이중국적이에요, 애기가. 아. 네. 네. 이중국적, 어디? 뉴질랜드. 뉴질랜드였죠? 네. 아. 그래서 영어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Z만 붙여서 사업자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여기 사무실인가요? 아, 여기 제가 초반에 직원들이랑 소소하게 지내겠거니 해가지고 구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짐이 엄청 많은데, 이것들은 다 뭔가요?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네. 여기 일부만 있고 창고에 훨씬 많이 있어요. 카트에 있는 거 다 갖고 저기랑 어떤 거예요? 이거? 물도? 네. 가시죠. 이게 다 뭔가요? 창고로 좀 옮겨야 될 것들 챙겨놓은 건데. 네. 이 직접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옮길 사람이 없어서 제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하고 있어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겁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택배. 택배 소장님이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사업자 말고 다른 데로 좀 옮기려고 다른 사업자로. 그거 업무도 직접 하시나요? 뭐 감사하게도 이제 직원들이 맡아서 해주고 네. 있는데. 바쁠 때는 도와주시. 아, 그럼요. 제가 제일 바빠야 되죠. 네, 저희가 막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표가 제일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 크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너무 일을 잘 벌려요. 평택에 아까 들린 작은 사무실이 있고 물류 사업을 해보겠다고 창고를 하나 100평짜리를 얻었어요.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 창고가 있고 또 제가 교육 사업하는 거는 또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이 세 군데가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가 조금 비효율적이긴 한데 창고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창고 정리하고 저쪽 사무실도 정리해서 한 곳으로 좀 뭉치려고 올해 안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하루에 택배가 몇 개 정도나 나가나요? 저희가 로켓 같은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쿠팡 로켓. 일주일에 한두 번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서 한 번에 나가요. 수십 박스가 나가죠. 박스로. 박스로 수십 박스면 개수는 수백, 수천 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쵸. 온라인 사업 쪽 일을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요? 프리랜서로 먼저 작업을 같이 해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면접만 봐서는 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확장하시면 결국에는 직원 뽑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런 경험치가 쌓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물류 사업을 하겠다고 막 벌려놨던 창고입니다. 이쪽에서 좀 오늘 작업을 하고 네. 갈게요.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차에 계실 수 없으니까. 우와. 저희 창고입니다.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으세요? 아, 저 지게차는 아니고 스태커인데 저거는 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힘이 좋아요, 지금. 이걸 조금 옮겨놓고. 제가 원래 옷을 좀 더 편하게 입고 오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하신다 그래서 약간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왔지만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면 무슨 물건이 있는 거예요? 우만 거, 때만 거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놨다가 네.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겁이 좀 없기도 하고 어떻게든 팔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하다가 납품하던 게 좀 문제가 생겨서 재고를 한 7천만 원치 떠났었어요. 조금 암담했는데 지금 거의 다 그것도 이제 털었고 네, 털어서 추가로 다시 일어나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야 이게 다 팔리나요? 아, 이번에 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아, 다 팔린, 네, 이미 네, 팔린 네, 거예요? 네, 이미 저희가 발주서를 받았고 나가야 되는 것들. 여기 있는 물건들 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한 판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2천만 원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아니요, 아니요. 이런 발주가 일주일에 1,000에서 2,000 사이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몇백 개 정도는 하는데 막 1,000개가 넘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기 또 쌓여 있는 거를 해야 하니까. 근데 되게 금방금방 하시네. 아, 저는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18살 때부터 알바를 해봐가지고 좀 이런 작업들은 그래도 좀 빨리 익숙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같은 세대인 줄 알았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네, 제가 좀 한참 누나죠? 네네,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공장 왜 전경?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추우셨구나.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요? 그, 힘이 없으신 건가? 네? 나나님. 네. 여기 앞에서 이게 살아있는데? 뭐예요? 참새. 근데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안 날아가요? 다쳤나, 어디? 여기 공장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아, 참새 선생님이요? 네. 어떻게, 이거 물 줘야 되나? 뭐 어디가 다쳤나봐. 참새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 자연 친화적인 공장의 그 창고네요. 어떡해요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이제 집에 가셔야죠. 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추우셨던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제가 실례 많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친구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가세요. 죄송했어요. 네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저 선생님 그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저기 덤불 사이에 참새 많죠. 잘 지낼 수 있겠죠? 네. 잘 지내기를. 또 이거 싫고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사무실이요. 참새 선생님 예? 잘 가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오늘 놀랄 일이 네. 정말 많네요. 저 진짜 저 인터뷰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퇴사를 하고 이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던 계기가 있나요? 이직을 하고 싶었어요. 일을 그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회사 일을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도 그 회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더 큰 곳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임신 사실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끊기게 된 케이스였죠. 그럼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월급을 얼마나 받았나요? 거의 한 260? 지금은 그럼 10배는 더 버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멋있네요, 진짜. 너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 달은 얼마나 나왔나요? 한 1억 2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 합쳐가지고. 미국 나이로 미성년자였어요. 그 친척분이 사실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저 불법 체류자가 될 뻔한 위기를 겪은 다음에 17시간씩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공장에서 분을 지켰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었던 저한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